기대에 부푼 얼굴들. 아, 이 정도 됩니까? 던지 문다 지금.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평상시 복장입니다. 여러 사람들 많이 만날 텐데요. 예전에 우리 찐빵튜브라고 방파제에서 생활 정화 컨텐츠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몇 년 됐죠? 찐빵튜브 이 친구가 이제 사장이 됐다고 하네요. 낚시 관련 업체를 한다고 해서 구경도 좀 해보고 올랑낚시도 하고 감성돈 낚시도 하고 여러 유튜브들 많이 만나볼 생각입니다. 델리 피싱 네이버 쇼핑몰에 있는데 행님이라 불러야 되겠습니다. 좋겠다. 여기서 판매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인터넷으로 판매를 합니다. 어쩌다가 낚시업을 하게 됐습니까? 낚시를 너무 좋아해서 네. 이제 하나씩 개발하고 만들다 보니까 네.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 광고 아닙니다. 의리입니다. 의리. 나중에 뭐 데일리 피싱 루어 전문으로 많이 하고 뭐 여러 가지 개발한다니까 많이 찾아서 많이들 한번 구매 좀 해주십시오. 의리. 자, 오늘 볼락 낚시 갈긴데 뭐 추천해 줄 거 있습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오늘 여수. 여수요? 예. 네. 갯바위 방파제. 방파제요. 2-3g 정도 메인으로 텅스텐입니다. 진짜 텅스텐 맞습니까? 아, 예. 순도 높은 텅스텐 쓰고 있습니다. 저희는 직접 제조를 하고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 참고로 여기는 판매하는 곳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잡고 오겠습니다. 많이 잡아 오겠습니다. The next day. 이런 아침입니다. 오늘 유명 유튜버들하고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자, 앵정님. 이 무던한 총각. 저번에 계도에서 촬영을 한번 했었는데 계도 섬에 들어가서 우리 낙놈, 낚시하는 놈님하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락사장님하고 세 명이서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라면하게 묵고 렛츠고. 여수 계도는 여수 백야항에서 여객선으로 약 15분 거리에 있는 가까운 섬으로 백패커와 낚시인들에게 상당히 인기가 좋은 섬입니다. 백야항에서 정기 여객선이 하루에 7회 이상 운행되며 성인 편도 5,000원, 차량 선적 승용차 기준 편도 15,000원입니다. 섬에 작은 마트도 있고 규모 또한 상당하기 때문에 민박시설, 도보 낚시 포인트, 그리고 방파제 등도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낚시인은 차량을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성돔은 11월부터 시작해서 이듬해 4월까지 꾸준히 나오고 3월부터 5월까지는 올락 개체수가 많은 곳입니다. 6월부터 전쟁이 생활낚시, 가을부터는 갑오징어, 문어, 쭈꾸미 등이 도보 포인트에서 잘 나온다고 합니다. 이제 출발해 보시죠. 계도 가는 첫 배를 타고 갑니다. 이 기대에 부푼 얼굴들. 오짜, 오짜 갑니다. 오짜. 있습니다. 있습니다. 젖있네. 뭐 없냐? 아니 없어요. 보고 있다. 나 목줄 씹어놨네. 아, 딱 그대로다. 있어요 그냥. 소음도 괜찮은데. 좀 줘봐이. 낮에 안 물면 이 밤에 조용할 때 밤에 접근을 할 수도 있겠다. 근데 보통 잡기 쉬운 시간이지. 잡어도 많이 없고. 잡어 딱 출근하기 전에 잡아내는 게 좋지. 아침에 잡으면요 하루가 얼마 부근한데. 아침 미리 잡아놓고 시작. 내 발을 맞아. 그리고 아, 여기 물어두면 또 물어. 이 생각 드는데. A few moments. 어? 이보시오. 고기 안 잡힌다. 낚시가 잘 안 됩니다. 낮에 좀 잤다가 밤에 볼락하고 새벽에 감성돔 할 예정입니다. 아, 좀 자야 되겠다. A few moments later. 아, 한숨 잘 잤습니다. 낚시하는 놈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낚시하는 놈, 낙몸, 와, 대단합니다. 한 13살 차이 나는데, 띠 동갑 조금 넘어섰습니다. 아직까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도 낚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사람은 일 열심히 하고, 와. 이 아이씨 좀 보내라. 되겠다. 아침에 이렇게 도착을 해서 힐링하는 기분으로 술도 한잔 마시고, 잠도 자고. 엄마 다 했어! 지금 해가 거의 산등성이에 걸려있는 시간입니다. 감성돔 한 마리 노려보고. 저녁에 또 볼락도 낚시도 해보고 한숨 푹 자고 나니까 이제 컨디션이 조금 회복이 됩니다. 여수 계도에 있는 조용한 방파제입니다. 유명 유튜버들 두 분하고 이렇게 낚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 정도 노려보고 저녁 먹고 올라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알아차.
물이 상당히 많은 거 보니까 밤에 볼락은 확실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야, 모래 쓰기 조심해야 되겠다. 아, 이 정도 됩니까? 감시나 빨리. 던진 문다, 지금. 예. 바닥 찍어야 돼. 바닥에 있다, 고기가. 요, 몰 근처에서 타고 오니까, 예. 바박바박 하면서 따라와. 거의 히트. 오, 예. 굿. 우리 또 잘하거든. 아연 좀 작네. 나이스. 오, 왕삼이. 와, 왕삼이. 좋아. 기록 아이가 이거. 맞지? 근데 기록이 한 25 정도 되겠다. 20. 오늘 제가 이 추천을 해서 왔는데, 아까 잘못해서 모닥으로 당할 뻔 했습니다. 뭐요? 올사님 막 웃으셨고, 지금 기분 좋아합니다. 한 마리 큰 거 잡아가지고. 설사님 믿고 있죠. 히트! 많다! 흥분했다, 지금. 흥분했다. 한 굴러씩 합시다. 가능하다. 히트! 이게 너무 작은데. 씨알이 왜 잘 집히노? 어, 요 밑에 막 전갱이 막 뜯어댕긴다, 입어서. 전갱이 요 막 뜯어댕긴다. 예. 요, 앞에. 씨알 큰 거 잡았다고, 보사님 뭐 좋아가지고. 아니, 얘가 너무 크니까. 다른 애들이 미니어처 같다 진짜. 잡은 거 하고 보사님이 회를 떠주시네요. 차례. 자, 잘 먹겠습니다. 야, 오랜만에 낚시 와서 호강합니다. 매운탕에 삼겹살에 회까지. 오늘 좀 일찍 자고 아침에 감성돔 낚시. The next day. 아직까지는 일반 여행하시기에는 텐트에 침낭 등분은 있어야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제 살 준비해야지. 야, 진짜 도보 포인트 오랜만에 가네요. 대충 지도 보고 좀 되겠다 싶은 대로 한탕 하고 가려고 합니다. 화이팅! 유종의 미를 또 거둬야 안 되겠습니까? 빨아차! 고등어가? 정어가? 아, 그 정도면 꼬묵기 좋은 사이즈다. 잠시 일단 내가 하고 있을 끼니까 그거 먼저 잡아라. 한 열 마리 잡아놔라. 정가 그래 지금 지나가면서 원줄을 퉁퉁퉁 때린다. 지금 야들이 배가 고프다. 지금 찌를 공격한다. 진짜 시원하다. 우와. 놀랬잖아 얘. 꼭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나이스. 야, 물 잘 간다. 자, 감성돔 올 차례 됐다. 난리 났네. 난리 났어. 낚시는 무엇이든지 많이 잡혀야 재미가 있다. 낚시는 뭐든지 잡혀야 제맛. 아, 샷 좋다 진짜. 고등어 많아네. 그만 잡어. 요거인가? 이 뭐야 이게? 와, 졌다 졌어. 아침에 감성돔 낚시하는 동안에 낙범님이 청어 낚시를 해가지고 이만큼 잡았습니다. 청어 씨알이 너무 좋네. 역시 대는 낚시 해야 돼. 시키면 했는데 찍고 있노. 안 찍어도 계속 들고 있어야 되겠네. 한 시간 전까지만 이리 될 줄 몰랐지. 오랜만에 진짜 힐링 같은 낚시 합니다. 진짜 잘 먹고 또 좋은 분들하고 너무 재밌게 나오고 갑니다. 짜잔. 그 뭡니까? 이거 왜 이러노? 고생하셨습니다. 출발합니다.
다음번에 또 한번 기회가 되면 놀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정보가 좀 되셨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어르신, 회장님, 시키는 대로 할게. 내가 뭐든지 할게. 이렇게.